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커닝 TMI 촬영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커닝포인트TV MC의 이혜원의 삶을 좀 브이로그식으로 보여드릴까 하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동아야 진짜 진심으로 하나도 안 궁금해.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저희 터닝포인트 지금 본사 청라에 지금 와 있고요. 오늘 일단 뭐 저의 삶도 보여드릴 겸 저희 본사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이제 또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굳이 저희 터닝포인트 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이제 올라가서 기회가 된다면 본사 직원을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청라 건물의 6층에 터닝포인트 컴퍼니 저희 본사가 있고요. 같은 건물 10층에 터닝포인트 청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업무 좀 보다가 좀 주변에 올라가서 무거운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오늘 카메라 오는 거 몰라요. 일단 한번 들어가서 그래도 알리긴 해야 되니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더 어디 갔어요? 옥상 갔어요 다들? 쌤 오늘 우리 그 뭐야 유튜브 촬영하려고 제가 카메라 들고 왔어요. 카메라 놔두세요. 그냥 TMI. 아니 여기 본사. 난 우연찮게 혼자만 남아있네. 어쩔 수 없이 인터뷰 진행해야겠다. 여기 지금 화장하고 계신 분. 화장하고 계신. 이분이 누구냐면 가끔씩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이제 촬영하시는 분이죠. 촬영 감독점 편집자인데 이제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터닝 TMI. 이거 너가 편집하세요. 자, 주 업무가 어떻게 돼요? 하루 주 업무가. 내가 시킨 일만 열심히 하는데 불만스러운 거야? 아니면은 완전 만족해요? 그만하고 싶네요 갑자기. 이번 편도 잘 해줄 거지? 여기가 이제 황비실. 네. 그냥 주방이에요. 주방 거의 주방급인데 이제 각종 음료수, 간식 아주 복잡하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오트밀 솔직히 이런 다이어트 식품 있잖아요 사놓고 안 먹어요. 요 전자레인지 뭐 토스트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사에 오는 거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솔직히 커피입니다. 커피 저 진짜 하루에 한 여기서 한 3잔 마셔요. 굳이 이거 찍을 필요 없어요. 커피 제가 이거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저 혼자 남자예요. 좋겠죠. 혼자 남자. 지영 씨? 아니 뒷모습만 나와도 돼. 알겠어요. 주 업무 어떻게 돼? 앞에서 찍으시는데? 아니 이렇게 지금 주 업무 어떻게 돼? 저요? 응. 저 그냥 경영관리부에서 보조일 하고 있어요. 보조일 하고 있어요? 부장님의 보조 역할을 네. 하시는 거죠? 그렇죠? 부장님 좋아하시죠? 네, 완전 사랑해요. 나는 사랑해요? 근데 주로 거의 대화가 없어. 그렇죠? 네? 하면 머리 아파가지고. 머리 아파가지고. 혜빈 씨 맞아요. 혜빈 씨 틴트 바르고 있는데. 자, 혜빈 씨. 자기 소개 주 업무 어때요? 못하겠어. 아니 이제 대본 써야 돼요. 아니야. 할 거면. 아니, 말하면 이 친구 와서 편집해 줄 거야. 맞아요? 싫어나 안 할 거야. 주 업무 어떻게 되지? 그죠. 홍보 문과. 그죠. 배너 업무물, 웹사이트 디자인 서포트, 그죠. 네. 인스타 썸네일 발표를 하고 그 간식을 참 좋아해요. 이게 보면은 있고. 이거 아까 과자 찍었어? 오늘은 좀 솔직히 좋은 날이에요. 왜요? 아 화장. 하루하루 그냥 오늘 약속 있나 봐. 아, 네. 여기 마지막 회의실 한번 여기 오시면 여기 저희 이제 회의실인데 이거 한번 자랑해서 이거 진짜 TMI. 저희 대표님 피규어. 실제로 지금 보면 이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예전엔 이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무게 지금은 못 드실 거예요. 나중에 봐도 오빠는 되실 거예요. 잡았다 요놈. 정말 사명감이 대단하신 분이라 굳이 이거를 메고 출근하십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렇게 터닝포인트 짐을 대놓고 알리고 다니시는 분인데 밖에 나서 사고를 안 치셔야 되는데 간당간당해요 아담 씨. 저는 주로 여기 오면 작업을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간단하게 업무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업무 보다가 지금 여기 같은 건물 10층에 청라점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청라점 투어 TMI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터닝포인트 사원분들 이렇게 전시해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청라점의 상담관이에요. 상담관. 여기가 이제 인포. 인포. 한번 나올래? 나올래? 아니요. 인터뷰 부탁해. 네네. 인터뷰 부탁해 주인공. 여파 주인공이 이화 주인공인가? 이화 주인공. 이화구나. 굉장히 엄청나. 간단히 자기소개 다시 한번. 여기는. 네. TMI, 터닝 TMI.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진 청라점 트레이너 이다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면 헬스장이 웨이트존이 쫙 깔려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약간 카프테리아 겸 휴식공사. 여기가 이제 필라테스로 GX실. 진짜로 보통 센터에서는 보지 못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자 탈의실인데 제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어, 안녕하세요, 쌤. 어, 쌤. 커밍 포인트 지금 화보의 주인공. 어, 화보의 메인 주인공. 간단 자기소개. 아이고, 좋아, 좋아. 네, 안녕하세요. 터닝 포인트 지금 청라정 트레이너 김경수라고 합니다. 여기도 있죠? 천국의 계단. 여기 이제 스피닝실. 스피닝실. 청라점의 스피닝실 장점, 층고가 높아요. 다른 스피닝실보다 층고가 높아. 쾌적합니다. 그래서 룸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바이크의 간격이 넓어요. 서로 이렇게 그 이렇게 헤드뱅이 하다가 부딪힐 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됐어. 네, 여러분. 아, 드디어 이제 피곤한 하루가 끝나고 거의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원래 저희 본사 분위기가 이렇게 좀 우중충하진 않지만 좀 어떻게 보면 재밌는 모습 많이 못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모습 보여드린 걸로 하고, 저는 요 마무리 영상 아까 올린 영상과 인스타 좀 마무리 보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